안녕하세요. 힐링이 되다 TV의 이한일입니다. 오늘은 6강, 제2장 마음과 뇌의 이해, 그 혁신적 변화,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강을 하기 전에, 지난번 했던 5강의 요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강은 고통의 이해,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충격, 이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콜크 박사가 영향을 많이 받았던 샘라드 교수의 어떤 강의 중에 좀 새겨들어야 될 그런 교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사람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자신이 느끼는 것을 느끼지 못하면 결코 나아질 수 없다. 즉, 내가 알고 있는 만큼 또 내가 느끼는 만큼 치료가 된다. 또 다른 것은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은 사람은 생각이 아주 고귀하고 세상에 알려진 업적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제대로 발달하지 못한 존재로 남는다.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이렇게 좀 성공하고 뭐 재산도 많고 잘 나간다 하더라도 어릴 때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제대로 발달하지 못한 존재. 이 발달이라는 단어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단순히 키가 크거나 몸무게가 느는 것이 아니고 정말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굉장히 원만한 관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런 여러 가지 자아가 발달하고 이런 것들이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정말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것이 이제 샘라드 교수가 준 교훈입니다. 또 다른 지난번의 강의는 정신분석의 어떤 치료에서 의학적으로 이제 약물 사용으로 바뀌고 있다. 그래서 이 바뀌는 가장 핵심은 정신과적인 질환이 단순히 어떤 감정이라든지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어떤 문제점이 아니고 단순히 뇌의 질환이다. 뭐또 다른 표현은 뇌에서 생기는 그런 화학적인 불균형의 결과다. 그렇다면 이 정신질환을 해결하는 것은 이런 화학적인 불균형만 해결하면 된다.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정신과적인 방향이 바뀌고 있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5강에서 또 다른 주제는 피할 수 없는 충격. 개들에게 이렇게 가두어 놓고 정기적인 충격을 가하고 그런 트라우마를 주고 난 뒤에 그 문을 열고 나서 개로 하여금 도망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도 이 달아날 시도조차 하지 않는 이 개를 그걸 보면서 콜크 박사는 마치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기회가 주어져도 그냥 포기해 버리는 거와 유사하다고 본 거죠. 그래서 이 개가 도망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 마이어 박사나 셀리그먼 박사의 이야기는 개를 억지로 강제로 끌고 나와야 된다. 그러면 사람에 대해서 강제로 어떻게 끌고 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이걸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이제 콜크 박사의 고민이었다는 거죠. 또 다른 거는 정신적 외상을 입은 사람들은 그 위험이 없어져도 몸 안에서는 계속 다량의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된다. 그리고 이 동물들, 뭐 아주 작은 쥐라든지 뭐 이런 토끼, 이런 동물들부터 아주 큰뭐 코끼리까지 이 동물들이 겁을 먹게 되면 일단 무조건 집으로 가고자 하는 그 본능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집이 안전한 곳이면 좋겠지만 사실은 안전하든 안전하지 않든 일단 집으로 가는 이런 것들이 우리 트라우마 환자들이 이 집으로 가는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거와 유사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최근에도 이 집에서 어떤 막 폭행을 당하고 막 이런 가혹한 행위를 당한 애들이 갈 데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얘들이 결국은 부모 밑으로 가야 되는데 부모 밑으로 가면 또 애들이 또 이렇게 학대를 당하는데 이 아동 학대 이 과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어디로 갈 거냐? 그럼 결국 본인들한테 물어봐도 또 집으로 간다 그러거든요. 그 사람들은 너 가면은 또 맞을 건데, 너 가면은 또 성폭행 당할 건데, 그래도 집으로 가는 이런 것들이 지난 강의에서 나오는 이런 피할 수 없는 충격에 나오는 내용의 한 부분인 이 겁먹은 동물들이 그 집이 안전한 곳이든 안전하지 않든 어쨌든 집으로 가기를 원하는 그거와 저는 유사하게 보면서 참,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콜커 박사의 의견에 많은 참 공감이 갔습니다. 오늘은 트라우마의 중독 또 뇌를 달래는 법이라는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트라우마의 중독은 트라우마 환자들이 트라우마에 좀 중독이 됐다. 뭐 다르게 표현하면 즐거움이 주는 고통과 고통이 주는 즐거움 뭐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이 콜커 박사가 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보훈 환자들을 대상으로 참전 용사들을 대상으로 한 그룹 치료에서 이 처음에는 월남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이제 모아두니까 이 사실은 헬리콥터가 떨어지고 막그 자기 동료들이 막 죽어가는 이 상황이 사실은 공포스럽고 두렵고 슬프고 막 이런 상황일 텐데도 오히려 갑자기 그 일을 이야기하면서 막 활기를 띠는 걸 보고 콜커 박사가 야 이게 무슨 이야기지?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정말로 이 본인들이 겪었을 그 전쟁이라는 건 정말 참혹하고 정말 두렵고 또 동료가 죽어 나갈 때 슬프고 막 이런 것들이 있을 건데도 어떻게 해서 얼굴은 막 살아나는 것 같지? 그래서 이제 콜커 박사가 인용한 글 중에 하나가 뉴욕타임스의 특파원으로 있었던 크리스 해치가 이런 전쟁에 대한 기술을 하면서 이 전쟁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그런 힘이다. 그러니까 이 표지 지금 사진에도 보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막 전쟁에 대해서 뭐 반전 데모를 하든 혹은 그 전쟁을 찬성하는 뭐그 데모를 하든 사람들 하여금 막 길거리에 나오게 하고 막 움직이게 만든다는 거죠.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뭐 미국이든 뭐 우리나라도 길거리에 나와서 러시아를 규탄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막또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그런 모임들을 하는 것들을 보면서 전쟁이라는 것이 참 참혹하기도 하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움직이게 하고 살아가는 어떤 의미를 찾게 하고 막 역동적인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트라우마에 중독됐을 때 사람들이 모습하고도 저는 좀뭐아 이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일상이 좀 조용하고, 뭐 본인들이 별로 화날 일도 없고, 누가 이렇게 막 이렇게 위험하지도 않고, 좀 평온한 상태가 며칠 지나면, 그 생활을 하면서 마음도 이제 가라앉히고, 정신도, 피폐해진 정신도 회복하고, 이렇게 좋게 생각하면 문제가 없을 건데, 그렇지 않고, 그런 생활이 너무 좀 공허하다. 너좀 지루하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게 일반 일상 사람들은 일상의 삶이라는 게뭐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를 가거나 출근을 하거나 일을 하고 또 저녁에 와서 또뭐 식사하고 뭐 TV를 보든 책을 보든 이래 하고 뭐 주말에 조금 쉬기도 하고 이런 평온한 삶을 사는 것이 일반인들이 삶이라면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삶은 너무 공허하고 지루하다. 뭔가 좀막 이게 본인들이 트라우마를 겪었을 때 그런 상황처럼 막 긴박하고 위험에 노출돼 있고 막 스트레스 호르몬이 막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정상처럼 느껴지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콜커 박사는 이런 줄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줄리아는 16살에 호텔에서 성폭행을 당했고 그 직후에 그 줄리아는 어떤 포주, 굉장히 이렇게 난폭한 포주에게
이렇게 관계를 가지게 되고, 그 포주가 시키는 대로 성매매를 하게 되고, 또 마약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반복적으로 이제 감옥을 들락날락하게 되는. 근데 감옥을 갔다 와서는 정상생활로 그냥 돌아가면 될것 같은데도 이 줄리아는 계속 이렇게 포주한테 가는 거죠. 포주한테 가서 수입이 적으면 또 두드려 맞기도 하고, 뭐또 포주가 시키는 대로 성매매를 하고, 이런 매춘을 하는, 뭐 이런 일들을 반복하다가 이제 할아버지가 재활 프로그램에 넣어서 이제 재활 프로그램을 마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직장도 얻고 학교도 다니고, 그래서 이제 정상생활로 돌아오면 되는데, 이 학교에서 만난, 대학에서 만난 클래스메이트는 정상 아마 남자였겠죠. 근데 이 친구하고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재미가 없느냐면, 눈물이 날 만큼 재미가 없었다. 너무 심심하다. 나이 남자는 왜 이렇게 심심해? 그러다 보니까 이 줄리아가 택한 것은 또 지하철에 가서 마약하는 남자를 만나고, 마약하는 남자에게서 또 때리고, 뭐이 줄리아를 스토킹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막 아주 심하게 맞고 난 뒤에 이제 다시 치료를 받으러 오는. 그러니까 일반인들 같으면 빨리 벗어나고 싶을 건데도 본인 스스로 자꾸 그 포주를 찾아가고, 성매매를 하고, 또 그런 폭행을 당하고, 뭐 이런 생활에 이제 본인이 자꾸 빠져들어가고, 일상생활을 평범하게 만난 남자에게서는 너무 지루하다. 이걸 느끼는 것이 트로마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트로마에 대한 중독의 실체다.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줄리아에 대해서 소위 말해 정신분석의 대가인 프로이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런 반복적인 강압은 무의식적인 세계로 노력하는 거다. 어떤 노력이냐?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자꾸 반복하다 보면 극복이 될 것이다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콜크 박사는 그런 뭐 증거도 없고 그것이 좋아지지도 않는다 하면서 그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에 대해서는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 않고 오히려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신과의 영역은 정신분석을 해서 갈 건지 아니면 약물로 갈 건지에 대해서, 오히려 샘라드 교수는 어떤 약물이 갖고 있는 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콜크 박사도 환자를 치료하면 할수록 약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건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이 다 옳지도 않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줄리아로 하여금 그런 행동을 하게 했나? 줄리아의 마음을 끄는 요소, 줄리아가 그렇게 행동을 하게 하고 그렇게 갈수 있도록 하게 만든 그 메커니즘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을 콜크 박사는 1970년대 펜실베니아 대학의 리차드 솔로몬 교수에게서 그 답을 찾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교수는 우리 몸은 모든 종류의 자극에 대해서 우리 몸이 서서히 적응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사우나를 하거나 마라톤을 하거나 달리기 하거나 혹은 뭐그 낙하산으로 막 이렇게 점프하는 거, 낙하산에서 뛰어내리는 거, 뭐 요즘 같으면 번지 점프를 하는 거. 이 우리 몸이 막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공포스러운 이런 상황이 자꾸 이렇게 반복하게 되면 재미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극적인 것에 우리가 서서히 노출이 되면서 우리 몸의 화학적인 밸런스가 새로 만들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뭐 마약 중독도 하게 되고, 때로는 우리가 서로 이제 그런 뭐 고통스러운 일들도 이제 익숙해지게 되는. 그래서 우리 신체가 모든 종류의 자극에 서서히 적응하면서 화학적 균형도 새롭게 되는 것이 줄리아가 하는 행동을 설명하지 않나. 뭐 콜크 박사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은 때로는 돈을 주고 사람을 고용하는 거죠. 자기를 때리는 사람을 이제 해서 막 맞으면서 이렇게 이 본인이 이제 어떤 안정감이라 그럴까, 즐거움을 느끼는, 혹은 막
담뱃불로 자기 몸을 막 찢으면서 그 고통 속에서 본인이 안정감을 찾는다. 이제 이걸 일반인들이 이해를 못하지만 이렇게 트라우마에 중독돼서 살아가는 형태가 굉장히 많다. 많은 트라우마 환자들이 알게 모르게 이게 노출돼 있다. 그래서 이런 두려움과 혐오스러운 감정이 왜곡되면 이거 즐거움이 된다. 일반인들이 이해 못하는 거죠. 그래서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은 이런 환경이 자꾸 이렇게 본인을 고통스럽게 만들면서 오히려 그런 불안으로부터 안정감을 얻는다. 그 다음 이제 콜크 박사 그 다음 나오는 거는 뭐냐면 이런 이 강렬한 감정이 어느 정도냐면 통증까지도 차단할 수 있다. 우리가 어떨 때뭐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전쟁을 막 하다 보면 본인이 총에 맞아가지고 뭐 혹은 뭐 포탄이 맞아갖고 한쪽 팔이 떨어져 나갔는데도 한쪽 발로 막 전쟁 총을 쏘고 있는 거볼수 있거든요. 통증을 못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트라우마에 어딕션 돼 있으면 오히려 그런 상황들이 본인을 편안하게 하고 본인을 움직이게 하고 뭐 이런 상황이 더 트라우마에 대한 중독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뭐 콜크 박사에는 이 책에는 나오지 않지만 알코올 중독자 자녀들에게도 유사 사례가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알코올 중독자들이 가족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매일 뭐 아버지나 오빠나 이런 사람들이 혹은 엄마가 술을 먹고 집에 와서 이 가족들을 못 살게 하는 거죠. 뭐 잠자고 있는 사람들을 깨우기도 하고 때로는 막 집에 접시도 깨고 가구도 부수고 유리창도 부수고 막 이렇게 막 엉망으로 만들고 나서야 알코올 중독자들은 이제 잠을 자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가족들은 그때부터 편안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술을 안 마시면 가족들은 불안한 거예요. 두렵고 안정감을 못 얻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며칠 동안 혹은 오빠가 뭐 이렇게 엄마가 술을 며칠 동안 안 마시고 집이 편안하면 이 평안한 삶을 원하는 사람들이 이게 이제 본인들이 이 지루하고 이못 견디는 거죠. 익숙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그 불안감이 해결이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인 경우는 때로는 엄마가 때로는 자녀들이 아버지를 자꾸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면서 결국은 아버지로 하여금 화가 나서 술 먹고 오게 만드는 거죠. 아버지는 안 그래도 겨우겨우 술을 참고 있는데 이 아내나 자녀가 막 긁어서 술을 마시게 만들면 이제 술을 먹고 와서는 또 이제 알코올 중독자로서 막 가구도 부수고 유리창도 깨고 또 아내를 두드려 패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본인은 또 자고 그럼 그때부터 아내나 아이들은 오히려 좀 편안한 느낌을 갖는 왜냐하면 그 생활에 너무나 익숙한 트라우마에 중독된 삶에 익숙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트라우마에 중독된 사람들은 그것이 뭐 전쟁이든 혹은 다른 형태의 중독이든 그러니까 이 알코올 중독자 자녀들에게도 유사한 것들을 제가 보면서 이게 트라우마의 중독이 의외로 많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또 다른 오늘의 주제는 뇌를 달래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물질 신경 전달 물질, 뇌 안에서의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이 1985년도에 킹스 칼리지의 제프리 그레이 교수가 우리 뇌의 한 부분인 그 아미그달라 편도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 편도체가 어떤 그 민감도, 어떤 우리 몸에 대한 그 스트레스에 대해서 민감도가 어디에 영향을 받느냐 하면 세로토닌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세로토닌 수치가 낮은 동물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반응에 과잉 반응을 보이지만 세로토닌 수치가 높으면 뇌 공포 체계의 반응이 약화되고 유형 가능성이 있는 자극에 공격성을 보이거나 얼어붙는 경우가 감소한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세로토닌 수치가 낮으면
조그마한 스트레스에도 굉장히 심한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세로토닌 수치가 높으면 웬만한 자극에도 별 영향 없고, 뭐 소위 말해 좀 느긋한 자세를 계속 가져갈 수 있다. 이게 이제 제프리 그레이 교수가 1985년도 미국 뇌신경 약물학회에서 발표한 내용들입니다. 이 편도체 아미그달라를 먼저 보여드리면, 이 아미그달라는 우리 몸의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림빅 시스템이라고 하는 감정을 조절하는 것의 한 부분이고, 우리 몸에서 뇌에서 어떤 기억 혹은 결정을 하거나 어떤 감정적인 반응을 하는 것에 중추 역할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미그달라는 우리 몸의 감정을 되게 우리가 기분이 좋거나 화가 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느끼는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부위다. 뭐 이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편도체, 아미그달라에서 이런 세로토닌의 레벨을 높일 수 있으면, 그럼 뭐 이런 트라우마 환자들에 있어서 막 이렇게 이상적인 과잉 반응,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것들을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알게 됐고, 콜크 박사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이렇게 세로토닌 레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실험들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88년도에 2월에 되면 엘라이 릴리라는 제약회사에서 프로작이라는 약이 나옵니다. 뭐 프로작이라는 약을 우리나라에서도 처방이 되고 있는 굉장히 좋은 약인데, 이 콜크 박사가 젊은 여성에게 대해서 처음 처방을 해봤더니만, 이 젊은 여성은 어릴 때그 아동 학대로 인해서 굉장히 폭식증이 있고 그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러니까 그 여자의 일상의 삶은 뭐냐면 계속 먹고 또 너무 많이 먹어서 또 토해내거나 밑으로 이렇게 하재를 먹어서 이렇게 배출해야 되는,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하루의 삶을 산다면, 콜크 박사가 처방한 이 프로작을 먹고 며칠 후에 만났더니만 나는 뭐 별로, 그전에는 막 계속 배가 고프든 고프지 않든 먹던 사람이 그냥 배고플 때만 음식을 먹고 남은 시간에 숙제하고 뭐 소위 말하는 일상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콜크 박사도 본인의 그 외래 진료소에서 가장 이렇게 드라마틱한 거는 정말 그 중에 하나였다. 그러니까 그전에 어떤 것도 효과가 없었는데 프로작 하나로 그 환자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거죠. 근데 이 프로작을 또 콜크 박사가 전쟁을 겪었던 보훈 환자들한테 적용해 보니까 전혀 도움이 안 됐다. 왜 도움이, 같은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인데도 왜 보훈 환자한테 도움이 안 됐을까? 뭐 콜크 박사가 추측하는 거는, 이제 보훈 환자들은 이 프로작을 먹고 좋아지면 어떤 연금을 받거나 또 보험병원에서 어떤 치료에 대해서 어떤 혜택이 없어질까 봐 그냥 뭐별 차이가 없는 걸로 이야기를 해서 그런 건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콜크 박사가 여기에 대해서 뭐왜 보훈 환자들, 전쟁을 겪은 사람들은 프로작의 효과가 없는지를 또 실험을 디자인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아마 본인의 추측만 이렇게 해놨는데, 어쨌건 이런 프로작을 비롯한 이런 세로토닌의 레벨을 높이는 졸로프트라든지 셀렉사, 심발타, 팩실 이런 약들이 결국은 트라우마와 관련된 약물의 그 질환의 치료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건 뭐 분명한 사실이거든. 그래서 이 프로작 같은 것들을 복용하기 전에는 환자들이 감정이 이걸 사람들이 반응을 지배했거든요. 그러니까 화가 나면 화가 나는 대로 뭐 그렇게 반응을 했다면, 일반 사람들은 아무리 이렇게 화가 나더라도 내가 화를 내야 될 장소, 또 화가 나더라도 그 수위를 너무 있는 화가 난 그대로 표출하기보다는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이성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데 비해서 트라우마 환자들은 감정이 올라오는 대로 그대로 반응을 하거든.
근데 이 프로작을 쓰고 나니까 이런 외상 환자들이 균형적인 시각을 갖게 되고 충동을 충분히 제어했고 이런 데 도움이 됐다. 결과적으로 킹스 칼리지의 제프리 그레이 교수가 이야기한 것처럼 동물에서 일어난 것처럼 세로토닌 수치가 증가하자 반응성이 감소했다. 뭐 이걸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세로토닌을 레벨을 높이면서 이제 우리는 뇌를 달래는 법을 알게 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세로토닌 이 프로작으로 정신과적인 모든 약을 치료를 할수 있다. 이렇게는 아직은 이야기할 수가 없고, 다만 그래도 내가 흥분하고 흥분한 대로 움직이는 이것을 잘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도록 뇌를 달래는 법을 적어도 세로토닌 레벨을 높임으로써 우리는 알게 됐다 하는 것이 뇌를 달래는 법의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약물로 이제 많은 정신과가 치료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양리학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마드 교수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뇌질환으로만 설명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것이 적응인가 혹은 질병인가라는 주제로 이것이 단순한 정신질환이 그냥 뇌의 질환으로만 볼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콜크 박사가 정리해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7강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